제일 중요한 거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내 직원들, 내 가족, 패밀리잖아. 그래서 행복한 기업. 이걸 이끌어 나가려면 내가 우리 직원들이 다 행복해야 되겠구나. 처음에 대형 마켓으로 생긴 게 벌써 30년째예요. 87년도 31년째인데 가주마켓이 이렇게 큰 커뮤니티에 굉장히 유명한 그 메인 브랜드예요. 정말 너무 사랑해 주시는 분들 너무 많고 지을 때도 너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너무 많고 그래서 난 그게 너무 뭉클뭉클한 거야. 잠깐씩 오셔서 쉬었다 가실 만한 장소 그런 공간을 제가 지금도 이렇게 계속 구상 중이에요. 예. 아기들이 나와서 또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식사도 하고 피크닉하는 것처럼 또 놀고 이러는 거 보면 어휴 웃음이 저절로 나 혼자 웃고 다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셋을 전부 담보 잡히고 현금도 몇백만 원 담보 다 잡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2년 동안. 그런데 2년 동안 잡아놓고 자기들은 몇 천만 불 되는 그런 에셋을 가지고 은행에서는 다 사용해놓고 나한테는 다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정말 그때는 이런 몸이 다 너무 아팠었어. 이런 뼈까지 아팠었어. 이제 그만하고 좀 편안하게 먹고 살지 뭐 이렇게 힘들게 구태여 살 필요가 있는가 라는 얘기 했을 때는 내가 듣기에는 그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존심이 없는 분들하고 있는 분들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사실 매력 없죠. 그저 힘들면 이건 내 몫이야. 내가 견뎌야 되고 내가 풀어야 될 내 일이야 하고 내가 견뎌요. 그 시간이 나를 그렇게 도와줬고 그 어려움이 나를 그렇게 많이 도와줬고 그래서 지금의 내가 너무 감사해요. 웬만하면 조금 뭐 누가 어쩌고 조금 야 그냥 넘어가. 세월이 지나서 정말 이렇게 한인타운에서 또 감히 이렇게 이제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 부모님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그런 게 너무 감사해요. 나는 하루에 만 번 이상을 감사하면서 살고 싶어. 그러면 병도 안 걸린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살고 또 이렇게 또 내가 필요한 사람으로 살고 이러기 위해서 좀 애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정말 행복한 기업을 이루려면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내가 나눌 것이 있으면 먼저 우리 직원들한테 할 수 있다면은 그런 걸 나누는 걸 먼저 first.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너무 많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교민들한테. 그래서 그런 하나의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즐기시는 분들, 쉬었다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좀 그걸 좀 인조해 하시고 또 쉬시고 또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어요.